댓글이에요. 예, 사랑이라. 문을 잠그고 한 2시간은 운 것 같아. 거짓말 아니라.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어. 나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한 2시간 반 울었네요. 그 다음에 계속 울었지만 그때부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사람이 바뀝니다. 생각이. 무슨 생각? 야 병신 새끼야. 네 친구들은 멀쩡한데도 방위를 빼고 병신이라고 군대를 안 갔잖아. 너는 병신 새끼야. 대한민국에서 현역 1등급으로 넌 지금 군대 온 거야. 네 신체 사지를 멀쩡하게 키워준 게 니네 아버지라고. 나 우리 아버지 그렇게 원망했거든. 왜? 저는 우유 배달하면서 학교 다녔습니다. 가난했어요? 중학교 1학년. 예, 단칸방에서 살았어요. 누나들하고. 누나들 다 그래서 시집 가버리더라고 나중에. 나이 차이가 많아요. 누나들이. 지금 70이 대가 넘으셨죠. 그 누나는.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저는 그랬습니다. 왜 나는 내가 많은 걸 가졌는데 왜 나만 불행하고 나만 없다고 생각했냐. 병신한테 친구인데 제가 한 IMF 전부터 좀 알았는데 지금까지 의리가 변치 않습니다. 친구가 어렵다면 제가 조금 빌려줄 수도 있습니다. 항상 어려운 거 있으면 친구한테 얘기해 주시고 저한테 직접 얘기하지 말고. 저도 돈을 좀 벌었거든요. 올해 5월달에 한 1억 정도 소득세를 내야 돼요. 그래서 저 작년에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돈 때문에 이게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꿈을 심어주기 위해서 제가 뭔가 밑거름 역할을 하면 좋겠다 해서 온 겁니다. 그래서 다 일일이 소개해야 되는데 다 소개 못하고 여러분 모두 다 서로서로 인사 좀 하십시오. 그리고 저 환영합니다. 성공하십시오. 인사로 저 서로 하십시오. 예, 예 성공하십시오. 예, 인사하세요. 예, 이제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게 좋은 강의를 들으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공유를 시청하는 거예요. 같이 커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려울 때 항상 말씀하십시오. 근데 저는 너무 바빠가지고. 지식적으로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준환 대표님이 잘 가르쳐 줄 겁니다. 우리 오늘 강의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 모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훌륭하신 우리 이준환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박수 환영해 주세요. 반갑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있어서 지금 다 떨어져 앉으신 거 맞으시죠? 마스크는 꼭 착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저는 좀 마스크를 벗을게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클라우드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 지금 40일이 좀 넘었어요. 40일이 조금 넘은 이준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단은 뭐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요. 여기 보시면 꺼졌네요. 네. 예, 이게 저예요. 예, 저 안 갔죠? DJ 박스입니다. 그래서 저는 DJ를 했었고 뭐 나이트클럽에서 DJ를 했었어요. 이태원에서, 명동에서. 개그맨 시험 세 번 봤습니다. 다 떨어졌어요. 네, 안 웃겨서 떨어진 게 아니라 아실 거예요. 왜 떨어졌냐? 되게 웃겼어요, 저는. 근데 사실 쌍치는 고스톱이라는 게 있어요. 그 시절에는 어디 고발할 구석도 없습니다.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공채라고 분명히 했지만 안 되더라고요. 저 기계공학과 출신이라서. 연극영화과 출신이 되더라고요. 안 웃기는데 돼요. 뭐 세상이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상당히 이제 깨끗해지고 투명한 세상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즘 세상이 뭐 코로나 때문에 다 팬데믹에 빠져 있습니다. 이 와중에 사업 잘 되는 분 계세요? 그러면 자영업 하시는 분들 특히 있습니까? 뭐 없어요 다. 막 죽을 맛입니다. 그렇죠? 되는 사업이 없어요. 버티기라는 겁니다. 버티다가 결국 웅신이 나오죠. 이렇게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 너무 사업이 또 기가 막히게 잘 되는 게 있어요. 뭐 물론 클라우드도 있지만 클라우드 원도 있습니다만 다른 사업들도 있을 거예요. 예, 그분 아주 행운이죠. 이게 바로 뭘까요? 플랫폼이라는 회사들입니다. 예, 이런 와중에 플랫폼만 돈을 벌고 있어요. 어떤 회사일까요? 쿠팡. 예, 대단하죠. 미국에서 상장이 됐습니다. 2조 원이 적자인데 6조를 받아냈죠. 예, 굉장해요. 왜? 플랫폼에서 쿠팡이 미국에 진출 성공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네이버하고 또 어디죠? 카카오. 아, 위기감이 오는 거예요. 난리가 났습니다. 왜? 다 잡아먹게 생겼어요. 한국 시장에. 그래서 네이버가 뭘로 먹고 살아요? 여러분. 광고 아닙니까? 광고. 그쵸? 구글이 전 세계 1등이에요. 지금 기업 중에요. 뭘로 먹고 살죠? 광고입니다. 여러분들이 뭔가를 검색했을 때 맨 위에 나오는 파워 링크라는 게 있어요. 그게 누르는 순간
그 회사는 돈을 지불해야 됩니다. 저도 애니크림이라는 회사를 지금 24년째 하고 있는데요. 저도 지금 애니크림 치시면 나올 거예요. 그럼 누르지 마세요. 여기 있는 분 누르지 마세요. 누르면 제가 한 600원에서 500원 나갑니다. 제가 네이버에 매년 준 광고비가 평균 1,500만원이에요. 네이버에다. 다음에는 얼마 주실까요? 약 1,000만원 돈이 좀 안 됩니다. 왜냐면 우리나라는 네이버가 독식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지금 시대 상황이 어떤 시대로 가고 있느냐? 자, 다이소에 가면요. 다이소 가시죠, 다들. 정원이 없습니다. 막 정원을 불러요. 보이질 않아. 막 가서 저기 물건을 막 채워 넣고 있어요. 뭐가 있죠? 앞에 스캐너가 있습니다. 네, 자기가 딱 갖다 띡띡 바코드를 찍고요. 네, 카드를 집어넣어서 결제를 하고 내가 봉투 하나 20원, 거기까지 결제해서 가지고 나가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자, 이마트 24라고 들어보셨죠? 편의점이죠? 가보신 적 있으세요? 새벽 1시쯤에? 혹시 있으십니까? 새벽 1시에? 네, 무인 점포예요. 신용카드 갖다 대면 문이 열려요. 똑같이 제가 먹은 상품 갖다 바꿔서 찍고 신용카드 결제하고 나갑니다. 이런 시대가 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필요 없어지는 시대가 됐습니다. 하물며 동사무소에 지금 자동 그 나온 자판기 있죠? 등본인지 뭐든 다 뽑습니다. 그 진작에 20년 전에 나왔던 거예요. 근데 왜 그걸 도입을 안 했을까요? 네, 고용정책, 네, 공무원들 등본 띄워주고 아이들 월급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시대는 바뀌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플랫폼을 알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고요. 또 이런 팬데믹 상황에 오늘 아침에 뉴스 뜬 거 보셨습니까? 뭐 V 글로벌 예, 사기성이 녹음해서 수사가 들어갔다.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뭐 V 글로벌 하는 분들은 아직도 아무렇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는데 일단 수사가 들어가면요. 그 사업 되겠습니까? 전진되는 거예요. 이제. 돈 어떻게 찾아가실까요? 나머지 비용을. 참 걱정이 되네요. 그런 게 어딨어요. 세상에 돈을 주고서 돈 먹고 돈 먹게 하는 거는 떡다방이잖아요. 네, 그거 망합니다, 회사. 저희 회사는 어떻게 돈을 주나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저희 회사 여러분들 그 가입비, 주식, 주주가 되신 그 돈을 나눠주는 회사가 아닙니다. 그럼 방해예요, 똑같이. 자, 그래서 이제는 크라우드 원이 뭐냐, 도대체? 라면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두 개만 이해하시면 이 사업 설명 끝이에요. 뭐죠? 첫 번째가 플랫폼이라는 거. 정보장 아니에요. 네. 플랫폼 회사를 이해하시고요. 두 번째는 공유 경제를 이해하면 이 사업 설명 끝입니다. 누군가 그래요. 크라우드 어디 뭐예요? 1분 안에 설명해봐. 그 두 가지만 빨리 설명해 주면 돼요. 간단해요. 이렇게 설명하면 쉽죠. 자, 이렇게. 플랫폼. 아까 말했죠. 쿠팡 있잖아요. 쿠팡. 제일 쉽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나라. 배달앱이죠. 배미.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나라 거. 카카오, 예, 카카오. 카카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택시를 일단 할게요, 택시. 또, 이제 미국으로 가겠습니다, 미국. 구글. 네? 구글. 아, 좋습니다, 구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페이스북. 페이스북. 또. 유튜브. 예? 유튜브. 유튜브. 또, 우버. 아까 말씀하신 되게 많네요. 이거 말고도 수도 없이 많아요. 자, 이런 회사를 플랫폼 회사라고 합니다. 자, 플랫폼이 뭔지 이제 감을 잡으셨어요? 네, 쿠팡은 뭘 해서 돈을 버는 거죠, 도대체? 쿠팡에? 네, 뭘 해요? 중개잖아요, 수수료. 남의 물건을 다 받아다가 소비자한테 파는 거잖아요. 그쵸? 뭘 먹어요? 수수료. 여기 다 수수료 먹는 회사들이에요, 전부 다. 배달의 민족은요? 자기 라이더 오토바이가 있나요? 자기 직원이 있나? 없어요. 네, 오토바이 라이더들이 들어와서 식당에서 오다가 들어오는 거를, 그쵸? 식당 보면 오다가 들어오는 걸 라이더가 배달해줘요. 중간 역할만 합니다. 뭘 먹죠? 수수료를 받죠. 오토바이 라이더도 수당 수수료를 받는 거예요. 학교 갈 때마다, 그쵸? 네, 이런 회사예요. 카카오 택시는요? 여러분들 카카오톡 안 하는 분 대학생들 몇 분 있을까요? 나이 많으신 어르신 빼고요. 네, 그분들은 문자를 잘 못해요. 대부분 다 하죠? 할아버지, 할머니 일단 카톡 해야 되잖아요. 애들이. 대부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편화되어 있는 카카오톡에 카카오 택시가 들어있어요. 그 요즘은 어때요? 엄마 집에 이제 갈게. 따라. 이러면 엄마 카카오 택시 불러. 이런 시대가 되겠죠. 편하게 오잖아요. 집 앞에. 딱 택시가. 그래서 그 카카오 택시라는 플랫폼을 또 갖고 있어요. 자, 근데 자기 택시 있나요? 카카오 쪽에서 보시는 택시에
카카오택시라고 스티커 붙어있어요. 그죠? 이거 자꾸 카카오택시인가요? 아니에요. 거기 보시면 의뢰사 써있고 개인택시 써있어요. 자, 자기택시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뭐야, 콜을 받아서 택시기사한테 콜을 주죠. 이 수수료를 받는 거예요. 이 수수료 체계가 여기를 좀 어떻게 되나 설명을 하면, 일반 택시기사들은 카카오택시가 아닙니다. 일반 택시는 한 달에 한 70건 정도를 한다고 합니다. 70건. 이렇게 해서 먹고 살겠어요. 네. 왜 그러냐면 카카오 택시 때문에 그래요. 근데 카카오 택시를 가입하는 순간 한 달에 일을 70건의 오더를 받아요. 이 차이는 어마어마하죠. 70건과 270건의 차이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돈을 잘 벌게 해주는 이게 바로 카카오 택시입니다. 그럼 수수료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택시 한 대당 약 20만 원을 카카오톡에서 받아갑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한 대당 20 정도예요, 수수료가. 이렇게 돈 버는 게 플랫폼이에요. 자기 택시 없다 그랬습니다. 자, 구글 뭐죠? 광고 회사입니다. 네, 구글에다 광고합니다. 네이버랑 똑같아요. 그 광고 수익이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전 세계 1등이다, 이제. 1등. 그러니까 그룹 볼륨의 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좀 이따 크라우드가 1등이라고 나와요. 크라우드 1이 왜 1등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페이스북 뭡니까? SNS, 카카오톡이에요. 전 세계에 있냐는 카카오톡입니다. 근데 이 페이스북을 현재 몇 명이 하고 있냐? 23억 명의 인구가 하고 있습니다. 23억 명. 어마어마하죠? 예, 전 세계 인구가 얼마인데. 예. 근데 얘네가 123억이 모아졌을까요? 바로 회원수는 돈이라고 얘기해요. 지금 세상은 유저라고 얘기하는데, 처음에 얘네들이 16년 전으로 돌아가면요. 하버드 대학생 한 명이 하버드생들 다섯 명을 부릅니다. 야, 중요한 비즈니스가 있어. 빨리 와봐. 여름방학 때. 근데 딱 두 친구가 가요. 그래서 셋이 시작을 합니다. 그게 바로 페이스북이에요. 더 놀라운 일은요, 그 당시에 저희 나라는 아이러브 스쿨이라는 플랫폼이 있었어요. 네, 초등학교 동창 찾아주고 중학교 동창 찾아주고 난리가 아니었죠. 그 플랫폼을 보고 벤치마킹을 해서 만든 게 페이스북이라고 합니다. 야, 한국에서 배워봤네요. 그죠? 네, 대단합니다. 야, 어쨌든 16년 전에 이 세 친구가 창업을 하는데 100만 명의 회원수를 늘리는데 약 2년이 걸렸어요. 2년. 대단한 거예요. 2년 동안 100만 명 늘리는 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자, 이때부터 비상장주를 발행하기 시작합니다. 페이스북이. 얼마야? 1달러. 1불. 단돈 1달러. 1200원. 그쵸? 네, 비상장주를 발행하기 시작해요. 자, 지금은요, 16년이 지났죠? 그래서 이 100만 명이었던 이 사람이 23억 명이 됐다는 거예요. 주식값은 어떻게 될까요? 1불이었을까요? 계속 1불? 아니죠. 지금 260불입니다. 260불이면 한국돈은 얼마일까요? 28만 5천 원 정도 나오세요. 자, 천 원짜리가 28만 5천 원이 됐어요. 그럴 수 있죠. 왜? 이렇게 볼륨이 커졌잖아요. 23억이라는 거예요. 자, 크라우드 원이 바로 지금 이 시점에 있습니다. 저희는 얼마예요? 2유로입니다. 2유로. 1유로가 얼마예요? 유럽 다녀오신 분 있으세요? 1350원 정도입니다. 아, 유럽 다녀오셨네요. 예. 저도 유럽을 다 둘러봤습니다. 예. 그래서 1유로가 우리가 1350원 이렇게 잡거든요. 곱하기 2유로니까 2700원 정도 되겠네요. 지금 주식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이 주식의 지분을 갖고 계신 겁니다. 저 가입하신 분들은. 근데 이게 얼마 전에 그랬죠. 애널리스트가, 예, 주식 증권의 전문가죠. 그분이 쫙 봤어요. 뭘 봤어요? 크라우드 원 성장 속도와 회원 가입 속도와 이 사업이 되는 볼륨을 본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냐? 얘네들이 16년 걸려서 23억을 만들었다면 크라우드 원은요, 단 5년 만에, 이 속도라면 5년 만에 20억을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회원수를요. 5년 만에 20억 명. 자, 그렇다면요, 5년 만에 속도가 지금 3배를 먼저 빨리 가죠? 그럼 주식의 가치는 저희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애널리스트가 얘기합니다. 너네 주식은 앞으로 상장을 하는데, 나스닥 상장이 될 것이고, 주식은 10만원에서 20만원이 분명히 갈 것이다 라고 했어요. 네,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주식 지금 2700원짜리가 얼마가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네, 얼마가 돼요? 10만원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여기 우리가 주식을, 우리 회사는 그래요. 누가 뭐 사기다 뭐다 하시는데, 15만원짜리 사기 쳐갖고 뭐 얼마를 벌겠어요? 네? 조금 아까 말씀드린 뭐 600만 원짜리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 뉴스에 난 거. V블로그.
지금 이거 상이라고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돈 놓고 돈 먹기란 말이에요. 저희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걸 꼭 아시면 15만 원은 사기칠 일이 돈이 되냐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요. 저희 15만 원씩 주식을 사면 50주인데, 그죠? 50주를 줘요. 근데 프로모션에 의해서 내일모레 화요일까지입니다. 화요일까지 150주를 주는 거예요. 네, 이게 45만 원어치예요. 근데 아까 10만 원 된다고 했으면 얼마예요? 10만 원 되면 150주면 계산 나오시죠? 1500만 원이죠. 1500. 그럼 3500주 가지신 분 계시죠? 자, 여기서 우리가 업그레이드를 한 번 더 주식을 살 수 있어요. 딱 한 번의 기회입니다. 저희 회사가 이래서 사기가 아니라고 좀 말씀드려요. 계속 사라고 해야지 사기죠. 브이블로그 마냥. 저희는요, 더 사고 싶어도 살 수 없어요. 자, 여기서 15만원짜리 사셨다가 하나 더 있다 했죠. 117만원짜리. 뭐가 있죠? 티타늄 프로. TP. TP. 이거 얼마 줘요? 3,500주. 이 3,500주를요, 곱하기 2,700원 해보신 분 계세요? 2,700원 하니까 얼마 나옵니까? 한 960원 얼마 나오죠? 지금 그 960 얼마의 가치를 단돈 117만원에 또 사실 수 있는 기회를 단 한 번만 드리는 거예요. 누구한테? 한 분에 하나. 저희는 1인 1계정입니다. 그걸 꼭 기억하세요. 많은 질문이 와요. 욕심이 생기지, 사람이. 브이블로그 마냥. 아니, 이거 제가 5개, 10개 좀 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아니, 해도 돼요. 되는데, 4개를 알아서 처리를 하셔야 돼. 내 명은 하나만 돼요. 하나만. 그럼 4개를 어떻게 할까요? 4명이 했던 걸 다른 분한테 팔면 되겠죠. 더 재밌는 얘기 드릴까요? 자, 화요일날 끝나서 주식 발행을 안 합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주주가 되세요. 그럼 매주 주식 배당 받으시고, 그죠? 또, 4사분기로 4번 저희가 배당금 준다고 그랬어요. 네, 삼성전자는 뭐예요? 1년에 1번 배당금 줍니다. 저희 4번 줘요. 그럼 주식입니다. 그렇다면 주식의 가치의 희소성이 올라갈까요? 올라갈까요?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가 한 동영상에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인지 저도 좀 확인을 안 했는데요. 주식 거래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매매를 할 수 있다고 했어요. 매매. 대신에 통째로 팔아야 돼요. 만약에 우리 차사장님께서 3,700주를 갖고 있다. 이게 좀 잘라서 팔고 싶어. 그거 안 돼요. 3,700주를 팔아야 돼요. 그렇다면 이거는 가치가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파트가 왜 자꾸 피가 올라갈까요? 기억해 보세요. 그것도 메이커 아파트는 더해요. 저도 현대 힐스테이츠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 다른 데보다 가격이 더 많이 올라가요. 사실이에요. 브랜드니까. 자, 이거 괜찮은 주식이잖아요. 사겠다는 사람이 많이 나오겠죠? 프리미엄이 붙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만약에 저기 주식을 지금 사장님 되게 싸게 사셨잖아요. 900만원짜리를 110돈에 샀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그럼 900만원 정도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조만간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얘가 100만원 더 줘줄게 팔어. 200 더 줄게 팔어. 근데 그 팔면 뭐예요? 바보예요. 이 사업을 모르는 분은 그냥 파셔도 돼요. 에이, 그냥 몰랐으니까 팔게. 갖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지금 이제 비서를 또 보시겠지만 그냥 난 150만 갖고 있을게. 거기서 끝나요. 거기서 1500만원 버시면 그것도 대단하죠. 근데 3500주 이상 가진 사람은 3억 5천입니다. 자, 우리 박남규 위원님이 사업을 너무 잘하세요. 저희 형님보다 좀 늦게 시작했잖아요. 근데 저희 형님보다 앞서 있어요. 지금 대단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도요, 아까 말한 최강석 사장님은 우리나라 2번입니다, 2번. 1번이 기영석 사장님인데요. 그럼 눌러서 올라갔잖아요. 프레지던트 2예요. 전 세계 프레지던트 2가 몇 명 없어요. 대단하죠. 그래서 이거는 먼저 한 순서가 아니라는 거고요. 스폰서가 돈 버는 거를 배 아파하지 마세요. 그럼 밑에 다운도 똑같이 나를 배 아파하고 해야겠죠. 그게 사업이 됩니까? 모든 사업은 나로부터 시작입니다. 내가 돈이 되냐가 중요하지. 윗사람이 되냐고 아래가. 근데 더 재밌는 건요, 여긴 아랫사람이 돈이 된다는 거예요.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정상에서 같이 만나게 돼 있어요. 하여튼 그 부분은 공부 좀 해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저는 벌써, 저는 7,000주를 갖고 있거든요. 7,500주입니다. 7억 5,000주 벌어놨어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자, 근데 여기서 의문증이 생겨요, 처음 오신 분은. 야, 3,500주까지만 살 수 있다는데, 넌 도대체 7,500주를 어디서 훔쳐온 거야? 훔쳐온 게 아니죠. 저희 비즈니스는, 자, 제가 하는 열심히 일하면 제가 받는 수당이 70%, 그 다음에 주식으로 30%를 줘왔어요. 모아진 거예요, 저도. 이게 7,500주라는 게. 비즈니스 잘한 거죠, 저도. 그래서, 저는 좀 천천히 꼼꼼하게 가려고 하는 성격이거든요. 덜렁이 같아도 비즈니스는 그래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보니까 한 1600만 원 정도 좀 들어왔더라고요. 넘어 1700 대가요. 40을 좀 넘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매니저 원스타입니다. 이제 곧 투스타가 된다고 하네요. 이제 돈 30% 남았어요. 35%. 금방까지요. 그러니까 이 사업은 어느 정도 해놓으면 편안해져요. 제가 매일매일 들어오는 돈이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저 매일 기뻐요. 아침, 저녁을 보면 두 번씩 넣어주거든요. 점수가. 저가 35만 원, 70만 원, 어제 마감 칩대로 100만 원이 넘었어요. 매일 그렇게 현금이 유로죠. 유로. 비트코인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어떤 분이 물어보세요. 이걸 현금화 시킬 수 있냐고. 당연히 비트코인은 조금만 공부하시면 돼요. 업비트라는 거래소가 있고, 거래소들이 많아요. 거기에 등록을 하십니다. 제 자기 통장 하나 등록을 해요. 그 안에서 비트코인을 살 수 있고요. 7천만 원짜리인데 어떻게 사? 그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비트코인 쪼개서 팝니다. 그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쪼갤 수 있어요. 0.00000001%. 그러니까 난 막 2만 원어치만 살게요. 팔 수가 있어요. 7천만 원짜리 쪼개서. 이해되시죠? 그 비트코인을 받은 거를 유로를 신청하면 바로 현금화가 돼서 저희 업비트라는 곳에서 회원가입을 하면 내 통장을 집어넣으면 언제든지 환전이 됩니다. 판매도 할 수 있고요. 살 수도 있고 이게요. 그리고 아셔야 돼요. 저희 회사는 하찮은 비트코인 안 줘요. 이렇게 쓰레기 비트코인이라는 게 개쓰레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예, 공식화되지 않은 비트코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저희는 어떤 비트코인을 쓴다고요? 말 그대로 세계 1등 비트코인이라는 거 이름이 비트코인. 그다음에 또 뭐 2등이 뭐예요? 이더리움. 이게 2등이에요. 전 세계에서. 코인 업계에서. 이 두 가지 메이커 맞지 않습니까? 예. 이 두 가지만 설명해서 드려요. 제일 믿을 만한 거죠. 예. 한국보다도 안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대는, 예. 공유, 이런, 안 보이는 화폐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줘요. 예. 근데 또 이유가 있죠. 왜 유로로 안 주고 이걸로 주냐고. 이걸로 줘야지 저희가 법에 저촉되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왜 80%의 마진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이 회사가 굉장히 영리해요. 전 세계 없는 나라든지 이걸로 줘야 세부 문제나 법적인 문제를 피해갈 수가 있어요. 이건 나쁜 짓 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가 영리한 것 뿐입니다. 예, 그래서 비트코인 시대가 됐다. 오히려 이걸 받으려고 해요, 사람들이. 돈보다도 이걸로 줘, 이걸로 줘. 나 안 뽑을 거야. 막 이래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얘기가 지금 이렇게 갔는데요. 저희 주식에 대해서 얘기 드렸어요. 그럼 저한테 구입 안 하신 분은 화요일까지 구매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예. 심지어 저희 친형님은 십자지 하시잖아요. 지금 오고 계신데. 각서 써주고 다녀요, 여러분. 각서. 본인이 아이디어야. 난 이렇게 하라고 안 써. 뭐 확인서래, 이렇게 확인서. 저한테 있어요. 보자료 보여줍니다. 핸드폰에 있어요. 사진이. 본인 이긴 거는 주인공 다 썼어. 6일 뭐뭐뭐 해서 써갖고 네 돈을 내년 12월까지 너에게 200만원을 주고 인수할게. 이 사람 얼마 주고 샀는데. 그 티타늄만 했어요. 티타늄 얼마였죠? 사장님? 90만원이었나? 97도였죠? 이 90만원짜리 주식을 네가 사. 난 너한테 200에 인수를 할게 라고 썼어요. 아예. 기발하지 않습니까? 자신감이 있는 거야.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이 주식에 대해서. 자, 이 사업을 열심히 하는 분들은요. 확신을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옆에서 뭐, 야, 그거 사기래, 뭐 이렇대, 이런 말 들리는 분이 이 사업 잘하겠어요? 안 합니다. 그쵸? 자기 복이다라고 저는 얘기할게요. 자기 지복이에요, 지복.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정말 이게 사기인지 아닌지를 알아보고, 야, 이거다. 그러면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있죠. 두 달만 열심히 해보세요, 두 달. 저는 아직 두 달이 안 됐어요. 두 달만 집중해서 해보세요. 돈이 되나 안 되나. 누구나 됩니다. 가끔 이런 생각하죠. 야, 너 저기 강의하는 쟤는 저게 뭐 말도 잘하고 말이야. 개그맨 시험도 보고. 재미가 됐어. 아니에요. 아닙니다. 체감 없이 얘기를 아까 하셨는데, 이분 말 잘 못해요. 솔직히 강의 가서 막 실망스러워. 자기 잘한 거 아니야. 내가 통장에 있잖아. 이게 들어온다. 보셨죠? 보셨죠? 이게 끝이에요. 그런 분이 어떻게 성공을 하겠습니까? 자, 성공하는 비법은요. 이제는 주식은 끝나요. 다른 뭔가 나오겠죠. 화요일 이후로. 그러니까 우리의 좋은 거를 자랑해주는 분이 성공하는 겁니다. 이거 그러지 마세요. 어디 가서 막 꾸불하게 이런 방식 하면 바로 도망가요. 그 자리에서.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하는 일이 이렇게 비전이 있고 돈이 되는 이런 일이야. 이걸 너가 살 수가 있어. 라는 걸 설명만 하면 돼요. 그럼 이걸 동그라미 그리려면 똑바로 설명을 하실 줄 아시던가. 공부도 안 한 사람이. 애가 애를 키우냐고요. 저희가 항상 얘기해드려요. 애는 애를, 애가 애를 못 키웁니다. 공부하셔야 돼요.
그 관계가 됐을 때 특히 내가 잘 아는 지인은 더더욱이 본인이 하시면 안 돼요. 말 안 들어요. 제 친구들 부정하고 야 잠깐 들어봐. 야야 됐어 소주나 먹자. 됐어 막 이런 거 얘기하지 마. 이렇게 되거든요. 대판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제 친구 저희 형하고 같이 가서 만나요. 물론 저는 설명을 잘 안 합니다. 근데 저희 형 때문에 들어야 돼. 아 미국님이셔. 우리 형님이 이 사업을 같이 해. 근데 이 사업 좀 들어봐. 아무 말 못합니다. 형이 옆에 있습니다. 베이스를 넣어줘요. 중간중간. 반대로 저희 형 아시는 분 제가 가서 설명해야 돼요. 설명 잘한다고 본인이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게 법칙이고요. 또 이 사업 성공하는 방법 뭐냐. 빨리 25명의 직접 추천을 만드십시오. 25명. 5명 늘었어요. 마케팅 플랜이 좀 바뀌면서 5명 늘었습니다. 빨리 성공하는 비법이에요. 25명의 직추를 만드시는 거야.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막 설명해서 비즈니스 파트너를 만들라는 게 아니라요. 직접 추천이. 그러니까 주식만 하는 사람도 괜찮아요. 이렇게 되고요. 또 뭐가 있나. 피타늄이죠. 프로나. 피타늄 프로를 15명을 빨리 하세요. 빨리 가시면 수익이 됩니다. 지금 박연이 거는 저희가 열어볼 수 있어요. 보니까 대단하신 게 26명의 직추를 하셨어요. 어제 밤에 본 후에. 26명. 그 중에서 티타늄이 16명입니다. 자, 이러니까 어떤 현상이 나는지 아세요? 어떤 현상? 잘 들으셔야 돼요. 저는 박연님보다 많이 했고 수익도 많아요. 하지만 이 레벨이라는 게 있는데 내려가는 것이 점점 20레벨까지가 있습니다. 근데 박연님은요, 뭐 저보다 수입이 뭐 3분의 1 수입이라 하는데도 레벨이 18레벨까지 내려가 있어요. 볼륨이. 18볼륨. 엄청난 겁니다. 20단계라고 했잖아요. 수익이 더 커요, 저보다. 18단계까지 다 수익을 가져가. 저는 뭔지 아세요? 14단계예요, 14단계. 왠지 아세요? 저는요, 피타님이 12명밖에 없어요. 15명이 충족이 안 됐어요. 근데 오늘 내일 저도 15명 됩니다. 그럼 저도 이래벨에 가겠죠. 저도 직추가 26명이에요. 똑같아요. 근데 저는 피타님 수가 박연님 16개. 16명, 저는 12명. 저희 형님이 오늘 어저께 자기 딸을 주식을 사줬습니다. 딸은 이제 놔뒀었어요. 그러다가 전화가 띄고 왔어요, 밤에. 야, 티타늄 프로 딸 해줘야 될 것 같다. 주식을 확보해야 돼. 이래갖고 3,500주짜리를 가입을 했어요. 딱 그러자마자 형님 15명이 됐어요, 티타늄이. 똑같이 18레벨에 내려가 있어요. 14레벨에 됐던 사람이. 저랑 똑같았거든요. 그게 깜짝 놀라갖고 새벽 6시 전화가 오고, 저기, 자냐? 이러고. 그래서 9시에 제가 일어났어요, 늦게 자갖고. 유튜브를 좀 올리거든요. 그랬더니, 왜 그래요? 막 흥분해갖고, 야, 내가 지선이를 가입시키자마자 이 가시나를 가입시키니까 내가 18레벨로 내려갔다. 그리고 주식이 875주를 받고 있어요. 357주가 이렇게 받던 사람이. 다음번에는 1000주를 주겠다고 써있어. 다음 레벨. 우원님도 18레벨이면 875주 준다고 써있을 거야 아마. 맞죠? 놀랍습니다. 이 회사가. 그래서 제가 이제 기초교육을 다시 할 건데 이런 이야기를 좀 잘 이해가 안 되셔도 처음 오신 분은 일단 들어보세요. 아, 이렇게 주는구나. 이렇게. 그래서, 놀랍더라. 그래서 빨리 성공하려면 25명 직출을 하고, 피타늄을 15명씩을 하면 굉장히 수익이 많이 들어올 겁니다. 80% 마진을 풀어주니까. 80%. 자, 플랫폼 얘기했어요. 자, 다시 플랫폼 돌아갈게요. 이제 공유경제 아시면 다 끝난다 그랬죠. 자, 공유경제가 어떤 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 플랫폼은 이렇게 먹고 산다. 자기 제품이 없다. 뭐를 먹고 사냐? 수수료를 여태까지 먹고 사는데 그 돈이 어마어마하다. 이해를 드렸습니다. 자, 이런 플랫폼 회사들이 있는데요. 크라우드 원이라는 회사가 등장을 합니다. C1이라고 약자로 할게요. 이 회사는 약 1년 6개월 지금 넘었어요. 네. 근데 1년 전에, 약 1년 전에 비즈니스를 계속 꾸준히 해왔습니다. 2016년도에 탄생한 회사예요. 되게 오래됐네 또 이세요. 그건 ICT라는 회사로 시작합니다. ICT. 어디서? 스웨덴의 수도가 어디죠? 마드리드인가요? 스웨덴. 스톡홀름. 아, 스톡홀름이죠. 스톡홀름. 네. 스톡홀름에 본사가 있습니다. 스톡홀름. ICT. ICT 뭐냐? 임팩트 크라우드 테크놀리지라는 뜻입니다. 이 회사가 이미 설립이 돼서 2016년 8월경일 거예요. 진행을 해왔는데 어떻게 진행했냐면 그때 요한 홀스타인이라는 회장님이 계셨죠. 이분은 스웨덴에서 존경받는 10인 중에 한 분에 들어가는 분이시고요. 이미 억만장자시고요. 나스닥 상장을 3개의 회사를 시켰고 네 번째가 크라우드 완이 될 것이다. 어마어마한 회사가 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했던 분인데 이분이 창립을 한 거예요. ICT를. 그러면서
이분의 공약은 뭐야? 본인 생각하는 모토가 뭐냐면 못 사는 나라의 사람들부터 부자를 만들어줄게. 못 사는 나라의 사람부터 부자를 만들어줄게. 왜 세상은 좀 불공평해요. 아메이라던가 뉴스키아던가 이런 회사들이 생기면 항상 잘 사는 나라부터 들어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못 사는 나라를 또 돈을 벌어오게끔 만드는 이런 구조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역발상이에요. 그래서 어디 진출해? 남아프리카 공화국 진출합니다. 여기서부터 사업이 돼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 다음에 어디 가요? 러시아로 들어갑니다. 러시아. 그 다음에요? 베트남. 잘 보세요.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그다음에 필리핀. 이런 나라로 들어가요. 근데 여기서 사건이 나오죠. 굉장한 사건이 나옵니다. 뭐가? 필리핀에서 사건이 나옵니다. 필리핀. 37세의 주부가 99유로, 99유로죠. 이게 얼마예요? 15만원. 주식을 받는 거. 이걸로 시작을 하는데, 15만원. 베트남에서 15만원이 얼마만 원 돕니까요? 베트남. 거의 공무원이 받는 월급이에요. 15만원에서 17만원 받습니다. 공무원들이. 그 돈이요. 비싸요. 근데 이 주부가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필리핀에서 시작했죠? 예, 8개월 만에 얼마를 벌었을까요? 우리 돈으로 100억을 법니다. 100억. 좀 많이 배우시지. 이거 좀 상상이 안 가요. 근데 이래서 기적이란 말이 나옵니다. 크라우드 원은 15만 원으로 100억을 버는 사업이다. 라고 나오기는 합니다. 팩트니까. 팩트. 자, 그렇다면 한국 얘기 아까 잠깐 하셨죠? 한국에 지금 들어온 지 세 달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세 달째. 그러면 누구예요? 아까? 기영석 씨도 있지만 최강석 씨. 예. 이분. 딱 한 달 2주 했을 때 이분 1억 2천 들어왔어요. 1억 2천. 지금은요? 한 13억 될 겁니다. 지금 13억. 3개월밖에 안 됐대. 이런 회사예요. 15만 원으로 했어요. 15만 원으로. 자, 그렇다면 왜 그게 돈이 되는 거야? 또 이 회사는 왜 돈을 못 줘서 안 달이야? 그 설명을 드려야 될 거야. 제가. 그죠? 자, 그래서 큰 설명을 드리자면 이따가 말씀이 또 나올 겁니다만 A사 아메이, N사 뉴스킨, 우리나라 정통 아메이 뭐죠? 애터미. 자, 이 세 개 회사의 특징만 드리면 우리나라 네트워크 공제조합에 의해서 35%의 마진을 풀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못 풀어줘요. 그럼 미국은요? 미국은요? A사, N사 60%까지도 풀어준다고 하네요. 우리는 여기 브레이크 딱 걸어놨어요. 자, 그렇다면 네트워크, 정통 네트워크에서 돈 버는 것다라는 거 혹시 주변에 보셨어요? 있어요? 없어요. 저도 아메일 했었잖아요. 군대 제외하지 말고. 그때 저희 형이 스폰서였어요. 전 다운이고. 그러니까 저희 형은 다이아몬드를 가는 중이고, 저는 에머럴드를 가는 중이었습니다. 네, 전화기 진동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IMF가 온 바람에, 그쵸? 그렇게 확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누가 외산을 쓰니까, 금고금리 하고 있는데. 다시 이 사업을 하려니까 안 되니까 죽어도 못하겠어요. 개고생을 정말 2년 반을 해갖고. 아실 거예요? 쟤는 종교 집단이냐 말이죠. 양복 입고서 맨날 물러다니다 남의 집에. 밤 늦게까지만. 파이팅만 하고. 제가 봐도 종교 집단이에요. 뭐 어쨌든 망했습니다. 왜? 아닌데요. 너무 힘들어. 다시 하려니까. 그래서 35%의 마진을 주다 보니까 활동비 해야죠. 여기 재료비 뺀 거잖아요. 다. 제품 가격 있죠? 제품 교육해야죠? 너무 힘들어, 안 해요, 진짜. 그러면 막, 밑에서 막, 아, 저희가 안 할래요 하다가 포기하는 사람이 나오면 또 가서 설득을 해야 돼요. 너 꿈을 이뤄니, 맨날. 꿈이야, 꿈. 안 해서 그렇게 하시잖아요. 목표를 설정하고 그 꿈을 이루려면, 어? 지금 포기하면 안 된다. 또 포기하잖아요. 중요한 거. 너무 힘들어. 돈이 안 된다는 게 중요한 거야. 떠나는 이유가, 사람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 그러니까 맨날 돈 내려고만 쫓아다니는 또 아주머니가 계세요. 맨날 피라미드만. 그분은 뭐야? 공부를 안 하는 거야. 자기 돈 놓고 돈 버는 데만 다니니까 맨날 두둔하고 뜯기죠. 네? 지금 왜 크라우드는 그런 회사가 아니고 안정적인 회사냐라는 걸 지금 확인하고 가셔야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자, 지금도 얼마나 돼요? 돈이 안 되더라. 이 얘기예요. 우리는 돈이 된다. 80%라. 이 얘기예요. 자, 쿠팡, 배민 이런 플랫폼 같은 회사, 유럽에서 제일 큰 게임 회사.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자회사이면서 호주에 본사를 둡니다. 믹스터라는 게임회사가 들어옵니다. 이 게임이군요. 앞으로 수익을 무지무지하게 벌 수 있는 게 게임이에요. 아이템. 아이들이 미쳐있잖아요. 핸드폰 굉장히 안 좋죠. 네, 이런 게임회사 들어왔는데 이 게임 산업이 어느 정도냐면 요즘 뭐
공부 열심히 하고 알고 우리 아들 뭐 법대 가야지. 엄마가 사과 뭐 배 깎아갖다 먹는 새야. 애가 지금 컴퓨터 막 이제 오락하고 있잖아요. 핸드폰이든. 그럼 알고 우리 애야 배랑 사과 먹어야 이렇게 줘야 돼요. 디톡스 때리면 안 돼요. 돈 벌어줘요. 게임 잘하고요. e스포츠라고 들어보셨는데 e스포츠? 아시안게임에 정식 종목으로 들어갔습니다. 스타크래프트 같은 거 있죠? 막 게임 막 빨리 하고 딱 해갖고 먼저 하면 1등! 근데 금메달! e스포츠가 생겼습니다. 게임 산업이 그렇게 커졌어요. 자, 심지어 카트라이트라는 아이들 자동차 경주하는 게임 이런 게임을 두 달 동안 토너먼트를 해요. 이 회사가. 토너먼트를 해서 1등을 뽑습니다. 1등이 딱 되면 상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한국이 10억입니다, 10억. 10억을 줘요. 게임자는 부자 되는 거예요, 돈 벌 수 있어요. 이런 게임회사가 들어오는 거예요, 저희 회사에. 약 회원수는 200만 명이라고 할게요. 200만 명. 자, 근데 저희 회사는 1년 전에 이미 이런 비즈니스를 해가면서 회원수를 늘려놨어요. 회원수가 돈이라고 했잖아요. 유저. 그죠? 1000만 명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회사가 어떻게 땡겨 올만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들, 200만 명에서 1000만 명 늘리려면요. 어마어마한 광고비를 쏟아부어야 됩니다. 그래도 뭐 쉽지 않아. 그래서 천만 명을 거저 먹잖아요. 왜? 제휴가 되는 순간 1200만 명이 돼요. 그래서 주식, 얘네들 주식값은 급상승을 합니다. 주가가 올라요. 그러니까 안 할 이유가 없겠죠? 계약이 어떻게 돼요? 5대 5. 5대 5도 저도 내가 게임에서는 회장이라면 전 얘네하고 할 거야. 아마 5대 5 주도해도. 왜? 게임이 뭐 들어가는 게 있어요, 여러분? 만들어만 놓으면 돈을 버는 게 게임이에요. 유지비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 5대5. 좋아. 그 다음에 또 누가 들어왔어요? 트리바고 아시죠? 트리바고? 여행업체입니다. 근데, 그, 뭐예요? 숙박, 호텔, 유명한 호텔부터. 그 다음에 렌트카.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크루즈 여행까지. 이런 거를 다 예약을 해주는 그런 플랫폼 회사입니다. 근데 그 트리바고 들어온 게 아니라, 그건 더 큰 회사도 들어왔다는 거예요. 트리바고도 제일 안 돼. 왜? 회원수만, 예, 숙박수만 250만 개를 계약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전 세계에. 250만 개. 실제로 이거는 제가 우리 저 가입하시고 백 오피스 드리잖아요. 거기에 나에 대해서 오피스 다 봐주지만, 여기 라이프 트렌스라는 게 거기 떠 있어요. 라이프 트렌스. 이걸 쳐서 상세하게 들어가면요. 예약을 실제로 할 수 있고, 잘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다가 3박 4일, 딱 쳐봤어요. 검색 딱 누르니까 쭈쭈쭈쭈쭈쭈쭈 하다가 딱 나타나고 807개 한국에 있는 호텔입니다. 실시간 예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다시 보니까 워커힐부터 뜨네. 워커힐 얼마? 여기 얼마? 여기서 몇 프로 하니? 신라 호텔 얼마? 여기서 몇 프로 하니? 실제 예약이 된다니까요. 근데 크라운드 회원한테 몇 프로 할인해 준다 그랬죠? VIP 회원은요? 80%까지 할인해줍니다. 유명 호텔을 모텔비로 잘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요. 이런 회사가 어디 있어요? 자, 이 회사도 플랫폼이죠. 자기 호텔 하나도 안 갖고 있어요. 하나도 안 갖고 있어. 근데 자기도 회원수가 또 200만 명인 거야. 우리하고 제휴를 합니다. 왜? 1000만 명이 탐나죠. 1200만 명 됩니다. 이래서 주가 폭등합니다. 자, 또 있죠. 제휴 업체 하나. 아시는 분들 한번 얘기해 주시죠. 도박 있잖아요. 도박. 이 사람들은 못 말리는 게 여러 가지 있어요. 욕구 중에. 이 도박은 뭐 손을 잘라도 또 한 대잖아요. 발로 한 대네요. 손을 잘라도. 무서운 겁니다. 바람난 거, 도박. 응? 또 뭐야? 여자니까 여자 바람난 것도 뭐 있어요? 하나 있잖아요. 마약. 이런 거 위험하잖아요. 이런 도박은 말려도 안 되는데 우리나라는 불법이에요. 온라인 도박 바카라 회사 같은 겁니다. 갬블링이라고 그러죠? 여기에 가면 포카부터 뭐 빙고 마작 별게 다 있어요. 게임이. 그럼 실제로 뭐예요? 돈을 배팅을 걸고 한다는 겁니다. 돈을 걸고 해. 5만원, 10만원, 100만원 배팅을 합니다. 이런 사양 사업이 저희하고 제휴했어요. 돈을 얼마나 많이 벌어드릴까요? 뭐 어쨌든 얘도 200만 명이야. 저희하고 제휴하는 순간 1200만 명이 됐습니다. 얘네들 또 주가 폭등이 되네요. 또 하나가 있죠. 또 이렇게 안 좋은 거 하지 않나요? 교육 사업이 또 들어와 있어요. 그리터브라고. 예. 이것도 이제 앞으로 이제 고급 CEO의 마인드 교육이라던가 회사 운영 교육, 또 고급 부동산 교육, 이런 걸 하는 그런 플랫폼 회사예요. 이 회사도 역시 200만 명이면 1200만 명이 됐고. 또 하나가 들어왔죠. 에픽 로또. 로또입니다. 여러분들 로또는요, 우리 한국 사람들만 그래요. 맨날 종이를 뽑아와요. 그래서 나 그거 잊어먹었어. 큰일 났어. 1등인데 이거 어디서 잊어먹었냐. 하수구에 떨어뜨렸냐. 난리를 치잖아요. 얘네는 그렇지 않아요. 온라인으로 사요.
그 온라인 코드 딱 사서 나한테 딱 그게 저장이 돼 있어야 해. 그런 게 로또입니다. 이 로또 회사는 전 세계 유명한 온라인 로또를 거진 다 갖고 있어요. 제휴가 돼 있는 상태예요. 어마어마한 로또죠. 그리고 저희 살 수 있습니다. 4월달부터 저희 로또로 살 수 있어요. 어쨌든 이 로또 회사도 200만 명인데 저희하고 제휴하니까 1200만 명. 주가 폭등했죠? 자, 지금 설명드린 게 다섯 개 회사인데 이 회사들하고 다 전부 다 5대5. 심지어 게임 1위, 바카라 이런 데는 6대4. 이런 식이에요. 우리가 6이에요. 그리고 5대5. 다 5대5. 그러면 얘네들이 100억씩만 벌었다 쉽게 한 달에. 한 달에 100억씩. 다섯 군데 땡겨오면 얼마입니까? 네? 50% 땡겨오는 거예요. 5대5니까. 50억씩 다섯 개잖아요. 그럼 250억 아닙니까? 그쵸? 250억. 250억을 받아왔네요. 많이 벌었는데? 근데 우리는 뭐예요? 회원이 점점 늘어나야 저희 회사의 가치는 커지죠. 크라우드의 가치. 이게 늘어나면 많은 회사들이 나도 좀 껴줘. 나도 껴줘. 나도 껴줘. 그래서 아마존이 제일 먼저 들어왔다고요. 아마존이 전 세계 제일 큰 물류회사 아닙니까? 알리바바가 대적을 한다는데 사실 잼이 안 돼요. 아마존이 엄청 덮어요. 쿠팡은 뭐 이만한 거고. 쿠팡은. 그런 아마존이 나도 좀 넣어줘. 이제 저희 회사에서 이제 타진 중인데 별로 재미가 없다고 생각한대요. 이 물류는요, 남지가 않아요, 솔직히, 수수료가. 이런, 얘네들이 벌어들이는 만큼, 바깥에다가. 그 수익이 안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지금 거부를 하려고 하는 상태에 있다. 라고 얘기 들어도 괜찮다고 합니다. 넌 나중에 후발주자로 생각해볼게? 이런 입장이 된 거야. 저희 회원수는 지금, 뭐야, 1년 전이라 했잖아요. 지금은 지금 회원수가 얼마나 늘었을까요? 전 세계에 열린 게, 우리나라 3개월째 지금 되지만, 3개월이면 일본, 중국, 러시아, 주변 국가 다 해서 137개국이 현재 다 열렸어요. 동시에 시작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진행을 3개월 정도 했는데, 회원수가 지금 2,800만 명이 됐다는 겁니다. 1,000만 명 아닙니다. 2,800만 명이에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여러분들이 회원 가입하면 맨 밑에 세계 지도가 막 올라가요. 실시간 가입이죠. 전 세계인. 나로부터 가입하는 사람들. 근데 그 숫자가 카운팅되고 있어요. 그 숫자의 의미가 뭐죠? 아시는 분 다 아시죠? 네, 나로부터 가입한 사람들. 카운팅이 됩니다. 저희 지금 530만 명이에요. 아니, 40일 만에 530만 명이 많이 되냐고요. 이런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애널리스트가 얘기했죠. 야, 이 회사 분명히 나스닥 상장하고 10만 원 이상 무조건 갑니다. 자, 여기서 3,500주 안 갖고 있는 분들 당장 사셔야겠습니까? 안 사야겠습니까? 제가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보시라는 거예요. 애널리스트가 얘기하는 거. 자, 그래서 2,800만 명이 지금 현재 되고 있습니다. 됐어요. 자, 그럼 250억이야. 이걸 다 가져가면 페이스북이랑 똑같죠. 뭔 소리야. 페이스북 이원들은 아까 광고 수익 얘기 안 했나요? 얘네들이 작년도에 광고 수익만 88조 원을 벌어옵니다. 이게 23억의 유저가 있다 보니까 23억 명. 바로 광고를 하려고 환장을 해요. 벤츠, 그 다음에 우리 삼성전자 자랑스럽습니다. 어느 나라가도 너 어디서 왔어? 코리아. 또 어느 나라 코리아니? 유럽 애들. 왜 북한에처럼 생겼나 봐요. 사우스 코리아. 응? 서울, 삼성, 파나. 우리 한국은 그냥 삼성이 브랜드가 됐어요. 박지성 가끔 나왔어요. 그때 유럽 갔을 때. 박지성이 나온 거라고. 자, 또 우리나라는 삼성이다. 그런 회사 지금 광고를 합니다. 88조 원을 갖다 줬어요. 그럼 페이스북은 아까 말했죠. 4명의 지금 공동 창업자가 있어요. 주크버그부터 해가지고. 얘 넷이 나눠먹은 소리거든요. 88조를. 다시 말하면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유저한테 10원 한 장 준 게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유튜브는 다르죠 또. 유튜브는 뭐예요? 저 유튜브를 알잖아요. 저 천만 명을 이제 넘었습니다, 이번에. 그럼 전 수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돼요. 유튜브 기준은요, 천만 명이 넘어야 되고 시청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을 충족했을 때부터 수익이 나옵니다. 천만 명 되면 열심히 하면 얼마 주는지 아세요? 유튜브? 한 달에 15만 원 나와요. 되게 많이 나오죠. 천만 명이. 천 명이 죄송합니다. 천만 명 아니에요. 천 명이 됐을 때.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유튜브도 막, 20만 명 있다, 200만 명 있다, 이런 친구들, 먹방 친구들, 이런 친구들 막 다 미친놈이지, 닭을 열 마리를 뭐, 나 그게 어떻게 들어가나 싶어. 막 단체목장하고 뿌겁고요. 그게 신기하다고 그렇게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야? 어떤 수익을 버는 거야? 광고를 보게 됐잖아요, 유튜브도. 광고를, 여러분. 보기 싫어서 4초간 봐야 돼. 건너뛰기 누르면, 이제 그때 먹방이 시작돼. 또 뭐, 보다 보면 또 광고 중간에 봐야 돼요. 이 광고 수익을 이 회사가 벌어오는 거예요. 그 업체로부터. 벌어오는데 유튜브들한테 우리 유튜브를 활용하는 거죠. 크리에이티브를. 야, 방송 열심히 해. 돈 줄게. 열심히 했습니다.
의심했어요. 그러면 3천 번은 보는 사람, 2천 번은 사람, 1억 번은 사람 막 나타나죠. 그만큼 광고를 많이 노출을 시켜줬다. 그리고 광고 수익을 벌어오면 여기서 이 유튜버들한테 준 수익은 30%에서 40%를 풀어준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 돈이에요. 30, 40%. 광고를 다 벌어오는 거에서. 그쵸? 얘네는 뭐야? 60% 벌잖아요. 그게 유튜브라는 회사입니다. 플랫폼이에요. 저희 회사한테 이게 마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250억 원을 받아왔어요. 리스, 여기 CEO가 다 가져가면 뭡니까, 이거? 그래서 저희는 회원수를 늘리는 것이 우리 회사의 볼륨을 키우고 성장하는 거죠. 나스닥 성장이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회원을 늘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쉬운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그게 뭐죠? 네트워크 방식. 자, 이렇게 좋은 주식을 너도 사, 너도 사. 이게 사업 잘하는 비결입니다. 지금 와서 공부를 아버님이 하고 계시지만, 이거 설명하려는 순간 다 도망가요. 그냥 주식 자랑만 하세요. 이제 주식은 또 끝납니다. 다른 거 자랑할 게 있을 거예요. 그거 자랑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데 모시고 오시면, 그분이 공부하게 됩니다. 아, 이래서 돈을 버는구나. 자, 250억. 여기서 어떻게 해? 우리한테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예, 가입해, 가입해. 주주, 주주. 너는 주주야. 우리의 주인이야. 우리 회사의 주인. 주식은 주죠. 이 주식은 정식 주식 아니에요. 비상장주라서, 예, 주식, 뭐라 하죠? 재단? 지분. 지분. 지분이 맞아요. 지분권을 주는 겁니다. 원래 주식이라는 이름을 쓸 때는 상장이 됐어야 써야 된대요. 주식이라는 때는 쓸 수가 없어요. 그걸 주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주주들이 계속 늘어나면 회원수는 늘어나는 거잖아요. 2,800만 명. 그래서 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주주한테 뭘, 얼마큼 줄 거야? 내가 벌어온 250억에 80%를 줄게. 80%를 널 줄게. 너희들한테 다 줄게. 그래서 저희는 마진이 80%입니다 라고 자꾸 말씀드리는 겁니다. 80%. 그럼 여기 회사는 20%만 가져도 돼. 20%만. 굉장히 합리적인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믿지 못할, 야, 베트남 주부가 어떻게 100억을 버냐. 15만 원. 저희 형한테도 저 욕쳐먹었잖아요. 제가 이걸 알고 나서 형한테 계속 문자를 보냈어요. 처음에. 근데 저희 형 돈 잘 버는 거 아시는 분 아시죠? 뭐 서브웨이라고 미국 빵집 그거 잘 돼요. 두 개월도 있고 그리고 닭공침도 많아. 닭갈비 뭐 본조를 자기가 한다고 유정 춘천 닭갈비에서 남양주 도농군에서 또 하나 하고 있고 또 식자재 뭐 40년째 35년째 하고 있고요. 뭔 일 이렇게 많이 합니까? 그 다음에 또 뭐 하나 있지 않아? 뭐 하여튼 이래요. 이렇게 일을 하면서